네, 오늘은 이제 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일곱 절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잘 새기셔가지고 안식일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이 주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 7월 열다섯째 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7일 동안 그들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에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화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는 것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8일째에도 성회로 모인다 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0일이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이 지난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모세오경 그 토라에 나타난 초막절의 규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소출을 거저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여기서 소출은 무슨 소출이냐.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밀추수를 벗어드리고 그리고 포도 열매도 벗어드릴 때다. 그렇다면 여기서 밀추수나 포도주수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한 것을 의미해요. 영혼들을 추수하면서 그 영혼들 안에 있는 포도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벗어들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초막에 거주하였느냐? 그것이 주는 의미겠죠. 근데 그 초막에 보았던 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기억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그 장막 안에서 그들이 거할 때에 그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또 그 추위의 밤에서부터 그들이 보호함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거기서 잔 것을 기억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초막을 짓고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그들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가 그들이 그 광야 동안에 토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성막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는 그 예배에 어떤 의미가 하나 또 담겨져 있냐면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또 반석에 물을 마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지는 것들이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했던 것이 이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초막절은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남자들이 얼굴을 보유하는 세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가 무엇이냐? 신명기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남자들이 얼굴을 베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이 보여야 되는 의미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냐면 애굽 종에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부름 받아서 구속함을 받고 나오게 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남자가 꼭 하나님 앞에 그 택한 곳에서 주의 얼굴을 배워야 해요. 근데 빈손으로 배우면 안 돼요. 꼭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여호와를 뵙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내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종에서부터 사단의 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속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빈손이 아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거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한 건 바로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인데 이 날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혼인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진리로 인도한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이 그것이 유월절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관계는 어디서 맺어졌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되어졌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믿게 하여 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얼굴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앞에 내가 나아가서 성령님과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피로 연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진 자가 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합이 되어지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완전한 연합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왜 이것이 완전한 연합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냐면 그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주님 안에서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 초실절을 지킬 때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런데 이 8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8일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할례. 할례가 8일째 했는 거예요. 7일이 아니라. 그럼 이 8일은 뭘 의미하냐?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이 육적 몸을 벗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육적 몸을 벗으신 그것이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럼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우리가 받을 완전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8일에 성회로 모이라는 얘기는 육적 몸이 완전히 벗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로 이들이 지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다 나타낸 날이에요. 완전히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이들이 손을 붙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유대인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이렇게 추는 거. 그 춤을 이날 추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날. 완전한 정말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느냐, 정말 즐거워하느냐, 정말 감사하느냐, 정말 내 심령이 그분을 사랑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봐야겠죠.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초실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나 그냥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객이나 또한 그 유대인이나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모두가 다 즐거워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날이다. 동일하게 주어진 대속의 기쁨이다 라는 의미를 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이 준 은혜다 그랬는데 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다. 값없이 준 은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로 받아들이냐면 축복받은 날이에요.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해 날. 왜냐하면 형통케 되어지니까 이제는 25절 말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어떤 자가 이것을 누리는 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우리는 지금 뭐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그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날이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날에 그 사람들은 네 가지를 취하라.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건 잠깐 했었습니다. 네 가지를 취하는데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이렇게 쓴 것 같고 우리는 전혀 어떻게 생긴 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실과를 그들은 에트롱이라 그래요. 에트롱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실가로 드려지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구속받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에트롱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맺는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말한다. 시편 36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인자, 그 사랑이 정말로 보배로우시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자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 말씀을 마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사람들은 이 시편 36편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고 확인해요. 무엇을? 주의 인자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거한다는 것. 그 그늘 안에 내가 피할 때에 나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양식도 먹고 또 생명수의 강물도 마셔서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갈비뼈나 등뼈를 상징한대요. 자, 이 갈비뼈와 등뼈는 뭐를 해요? 빼고는 모든 것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둥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천국을 상징하고 또 성소 안에도 종려나무를 새겨놓고 그룹들이 그 종려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끔 새겨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룹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왕이 되신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셨냐면 교회의 구원의 그 백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백본이죠. 그죠? 등뼈. 갈비뼈가 등뼈에 다 붙어있는 것처럼 마누라, 촛대가 대 하나에 달려있어요.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3개씩 그래서 촛대가 전부 7개에서 7촛대를 상징하는데 이 7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온 일곱 교회는 딱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것을 찬양하고 여호와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 사건.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이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성한 나무가지인데 이걸 하다스라 그래요. 이 한 나무가지가 있는데 한 줄기에 새 눈 모양의 잎사귀가 함께 자라나는 나무가지예요. 이 이파리가 무지무지 무성하게 많아요. 그 한 가지에 어떻게 생겼다고? 눈처럼 생겼는데 이게 세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한 가지에 무수히 많은 거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눈들이 있지만 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연합체다라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질 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리가 되어지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몸에 지체가 많은 것을 그냥 몸이 많구나 지체가 많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한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똑같은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건강한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다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한 나무에 한 교회 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말라서 잘라져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성한 나무가지인 하다스와 같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진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이 나무를 가지고 흔드냐는 거죠. 바로 그 초막절에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 네 번째 신의 버들이 같이 생긴 아라바라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수강에 심겨진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시편 68편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대로를 수축하라. 무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 어디에?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길이 뭐냐면 내 심령에 세워진 십자가다.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요.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는 그 생명강이 흘러넘치니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예요.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이게 세워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로 세워지는 거. 우리가 그러나 모두가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만들어진다라는 누가 이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장소가 어디든 어디에 흩어져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고 맺어지는 생명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 어디에 심겨 있어요? 강 좌우에 주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다 어디에 붙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어야 붙으죠. 아멘?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예수 십자가에 붙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그들은 장막에 거해야 돼요. 자,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나팔절과 속죄일이 지난 후에 초막절이 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와서 7월 21일까지 이 초막절을 즐기는데 왜 초막절이 나팔절과 속죄일 이후에 오도록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이 속죄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아멘. 나팔절은 우리 이미 나팔절 했죠?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팔을 불 때 성회로 모이고 모였을 때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한다 그랬죠. 속죄일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하다가 속죄일이 될 때 애통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토해놓고 그래서 완전히 죄사함을 얻는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온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그 속죄일에 하는 네 단계 회개,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돌이킨 후에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속죄일이 지난 후에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속죄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자 사도행전 2장 38에서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뭘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래서 속죄일 다음에 이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속함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이 무너지고 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그 초막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시험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신 그 날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한 날, 거룩하게 한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막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떨 때 초막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모든 소출이 다 거둬들여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소출을 거두었을 때 그때 이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처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둬들이고자 하는 추수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다 추수하시고 난 그때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거룩한 날 쉼을 얻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날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모든 사람들이 잊게 되어질 때에 이 초막절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는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해져요? 물과 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초막절에 춤추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율법이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 아버지를 둔 한 아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입으로 주여 예수님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 있는 상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입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믿음은 관념의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심령의 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의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의가 되어져야 돼.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모든 걸 판단할 때. 아멘.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할 때도 일어나는 사건을 판단할 때도 진리냐 아니냐 의냐 불의냐를 판단할 때도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지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 성전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초막절 전에 분명히 속죄일이 있었거든요. 이 속죄일에 완전히 속죄함을 받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초막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초막절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한다면 그럼 당신은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이 유지되어져요?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죄가 아직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속죄일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초막절은 더더군다나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초막절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이지만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교회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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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라 그걸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열심히 기뻐하고 열심히 즐거워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장막이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내게 무엇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 일어나니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자, 거룩한 신부
같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초막절에 무엇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혼인 예식을 치르도록 준비하는 때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의 교회로서 세마포를 계속 입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죠?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내 안에 어떻게 해서 안정된 심령이 되어져요? 안정된 심령은 피스풀한 거, 완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어떨 때? 생명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안정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요동함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와서 나를 들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심령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뭐예요? 생수강이 흘러넘쳐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바꿔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난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꾸미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심령의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조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서 내 심령이 온전한 장막이 초막이 지어진 그러한 초막절을 잘 지킬 때 8일째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과 없느니라.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해서 말하느냐.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냐. 그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절 3절에서 5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당신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때를 따라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도록,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가 되면 알아서 쓰시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많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내 때와 맞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될 때에 분명히 귀하게 그 일을 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때예요. 문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가 점점 없을 때에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쉰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안식해라요. 기뻐해라. 아멘. 감사해라.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쁨 충만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있다 보면 주님이 나타나겠죠. 열두 가시를 맺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다가 소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장막. 이 땅에서 내가 장막에 들어간 자의 프랙티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초실절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정말 안식과 평강, 기쁨 안에 이 사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쭉 평강하시고 쭉 안식하시고 쭉 기뻐하시고 쭉 감사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의 복을 다 주신다.